우주에는 수많은 블랙홀이 존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서 블랙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생성과 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블랙홀의 왕, 퀘이사 또한 생성과 소멸을 하는데요. 이 퀘이사는 우주에서 가장 밝고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 중 하나이며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에 의해 동력을 얻습니다. 퀘이사에게 동력을 공급하는 초거대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또는 수십억 배에 달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물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퀘이사의 생성은 가스와 먼지 구름의 붕괴로 시작됩니다. 이후에 구름이 붕괴되면서 그 중심에 원시별이 형성되고 이 원시별은 주변의 가스와 먼지로부터 질량을 축적하기 시작하여 결국 별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원시별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가스와 먼지로 둘러싸이게 되고 두 개 이상의 가스와 먼지 구름이 충돌하고 합쳐지거나 은하가 다른 은하와 대대적인 병합을 겪을 때 이 여분의 가스와 먼지의 중력으로 인해 원시별은 거대한 크기로 성장하여 지금 보이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형성되면 다시 주변에서 가스와 먼지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 가스와 먼지는 블랙홀 주위에 강착 원반을 형성하고 그 주위를 고속으로 소용돌이치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스와 먼지가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온도로 가열되어 빛의 형태로 강렬한 방사선을 방출하며 이 방사선은 전파에서 X선에 이르기까지 전자기 스펙트럼 전반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계속 축적함에 따라 퀘이사의 광도도 커지는데요. 절정에 이르면 퀘이사는 별들로 이루어진 전체 은하보다 수천 배 더 많은 빛을 방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퀘이사는 은하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요. 퀘이사가 방출하는 강렬한 복사는 주변의 가스와 먼지에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별의 형성을 촉발하고 은하계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퀘이사는 은하가 아직 덜 형성되고 병합되던 초기 우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퀘이사의 생성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퀘이사는 은하 중심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형성되어 생성되며 이 블랙홀은 주변 물질을 축적하여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가열하고 빛의 형태로 강렬한 방사선을 방출하며 퀘이사가 방출하는 복사는 은하의 구조와 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주의 탄생과 성장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물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퀘이사의 생성을 알아보았는데요. 생성이 있다면 소멸도 있겠죠. 이번에는 퀘이사의 소멸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 퀘이사는 블랙홀의 왕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고 강력한 물체지만 우주공간에서 영구적인 물체는 아닙니다. 사실 많은 퀘이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퀘이사가 사라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퀘이사가 강착 원반에서 물질을 소모함에 따라 원반의 가스와 먼지, 즉 연료가 고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퀘이사의 활동에 연료를 공급할 물질이 꾸준히 공급되지 않으면 퀘이사는 점차 희미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이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퀘이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강착 원반이 불안정해져 블랙홀에서 강력한 물질이 유출되고 이 유출은 주변의 많은 가스와 먼지를 날려버려 퀘이사의 활동을 빠르게 멈춰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퀘이사는 단순히 다른 은하와 합쳐져 활동을 멈출 수도 있는데요. 두 은하가 합쳐질 때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도 합쳐져 더 이상 퀘이사 활동에 연료를 공급할 물질이 꾸준히 공급되지 않게 되어 소멸된다는 이론입니다. 퀘이사의 소멸에 대한
많은 가능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이 물체가 사라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괴이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히 다른 유형의 은하로 진화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괴이사는 두꺼운 가스와 먼지층 뒤에 숨어 있어 관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괴이사의 소멸은 아직 풀리지 않은 미해결 질문과 여러 미스터리가 존재하는 연구 분야로 천문학자들이 이 강력한 물체를 계속 연구함에 따라 우리는 우주 전체를 형성하는 복잡한 과정과 진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괴이사가 블랙홀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괴이사와 블랙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괴이사와 블랙홀의 핵심은 거대한 별의 붕괴로 형성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유형의 물체 간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을 포함한 어떤 것도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간 영역이라는 점. 다시 말해 블랙홀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공간의 한 지점으로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해 자체적으로 붕괴할 때 형성되며 엄청나게 높은 밀도와 강력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영역을 생성합니다. 한편 괴이사는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에 물질이 공급되어 동력을 얻는 활성 은하계 핵의 일종으로 전자기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많은 양의 복사를 방출하는 매우 밝고 강력한 물체이자 우주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물체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블랙홀은 본질적으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괴이사는 우주에서 가장 밝은 물체 중 하나라는 것이죠. 괴이사와 블랙홀의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크기입니다. 블랙홀의 크기는 태양 질량의 몇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괴이사는 항상 태양 질량의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개의 작은 블랙홀이 합쳐진 결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랙홀은 우주에서 상대적으로 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괴이사는 훨씬 더 드물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괴이사가 작은 은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생각되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은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요약하면 괴이사와 블랙홀은 둘 다 거대한 별의 붕괴로 형성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물체이지만 블랙홀은 중력이 강한 공간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 반면 괴이사는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에 물질이 부착되어 동력을 얻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물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블랙홀의 왕, 괴이사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괴이사와 블랙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소식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기는 우주공간, 여러분의 휴식처입니다. 감사합니다.